로우바 견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자, 로우바는 이제 하이바. 네가 알고 있는 스쿼트 한번 자세히 견착만 해봐. 이제 이거죠. 지금 보시면 대기는 승모근 위에다 올려놓게 매개돼 있어요. 그래서 승모근 자체가 지금 보시면 지금 근육 자체가 잡혀 있잖아요. 이걸 지금 바가 견착을 되게 도와주는 방법이 하이바예요. 로우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 들어가봐. 이런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이게 바가 숄더 블레이드라고 해서 견갑골인데 견갑골 가다 보면 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뼈. 근데 이뼈 바로 위에 올려놓는 건데, 근데 그렇게 여러분 엑스레이 찍으면서 아니면 자기 뼈가 어디 있는지 그어가면서 하는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발을 어느 정도 선에서 무게중심을 낮게 잡아서 우리 무게, 즉 후면사슬 자체가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이바보다 좀 더 낮추게, 좀 더 내려가도 돼요. 이 상태에서 잡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소왕이 지금 로우바 견착을 하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봉이 지금 무게중심을 낮춰서 후면사슬을 사용하게끔 돼요. 지금 굉장히 수축이 많이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손목의 견착이에요. 로우바 스쿼트는 말 그대로 고중량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운동인데 지금 만약에 네가 200kg를 한다고 봐. 200kg 이 무게가 어디로 가야겠어? 일단 엉덩이는 하부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운동하겠지. 근데 그 200kg를 받아주는 곳은 또 어디야? 바깥쪽은 등이지. 등이지? 어. 그런데 소왕의 손목을 보면 손이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 150kg, 200kg 되다 보면 이 200kg 무게를 등, 즉 후면사슬에서 받아줘서 그 힘을 그대로 하체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완 수축이 돼야 되는데 손목이 좀 잡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잘못된 방법이에요. 다칠 수 있는 방법이지. 그렇게 되면 200kg 중 물론 뭐 한 100kg는 잡겠지. 나중에 50kg, 50kg씩은 팔꿈치 그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엘보 아웃이라고 해서 엘보를 바깥쪽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다 보면 손바닥이 수직으로서 일반인들이 이제 가장 편해 하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손목이 봉을 받치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지금 가동범위가 안 나와. 뻔뻔하지? 가동범위가 안 나와요. 이게 편하네. 두 번째, 로우바 자체는 승모근을 바로 위에 올려놔서 어떻게 보면 손이 없어도 잡지 않아도 서 있는 모양을 가질 수가 있어. 근데 로우바는 그냥 흘러내린단 말이야.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손으로 잡고 있으려고 그래. 이게 가장 큰 요인이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견착 상태에서 엘보를 아웃시켜서 손바닥 자체가 수직으로 쓸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근데 이게 또 정확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운동, 아니 자세예요. 근데 이제 로우바에서 추구하는 정확한 자세는 바로 이렇게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일직선이 이어져야 돼요. 즉 팔목이 여기 보세요. 팔목이 휘어지는 게 아니라 서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토크를 손목에서도 먹지 않고 팔꿈치에서도 먹지 않고 오로지 어디로 간다? 네, 등. 그렇죠. 후면사슬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소왕도 그렇고 다른 일반인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썸리스로 잡게 돼요. 썸리스가 키포인트예요. 이걸 오버로 잡는 데서 오버로 잡으면 손목이 절대 안 서요.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손목 오기 부담이 가면 팔꿈치 그다음에 어깨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버가 아니라 썸리스 그립에서 대각선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쪽에서 그립을 보여주면 굉장히 불안정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요. 여기가 벼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빅이 돼 있어요. 지금 손가락 보세요. 썸리스로 돼 있는데 엄지가 달 듯 안 달 듯 뭐 잡고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겠지만 이게 로우바의 매력이지. 우리가 기울고 있잖아. 로우바처럼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상체가 아래로 향하게 되면서 후면사슬을 지배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굳이 손가락으로 볼을 꽉 잡을 필요가 없어. 이게 여러분 동아줄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우리 상체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상체에 그냥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까처럼 숄더 블레이드 바로 뼈 위에 견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 견갑골, 즉 날개뼈가 뒤로 굉장히 강하게 후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로 우리 등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뭐 전혀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런 점이 없어요.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왜냐? 말씀드렸던 후면, 즉 등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이랑 손에서
잡아주는 힘이랑 서로 견물리기 때문에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손목, 팔꿈치, 어깨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로우바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무거운 무게를 하기 위해서 로우바를 하시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팔꿈치나 손목이나 크게는 어깨에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로우바 하시는 분도 어깨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지금 뭐 소황 굉장히 놀란 게 쟤는 유연성이 아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뭐 벤치라든지 아니면 의자에도 상관없어요. 손을 위로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아래 내려오세요. 이건 실질적으로 체조 선수들도 하는 이제 모빌리티 운동이고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이 운동을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게 되면 딥스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딥스 자체도 어깨가 뒤로 필요한 모빌리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하시면 돼요.